저기 해군하고 육군한테 묻겠는데 해군한테는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 국감 때 홍범도함 한명 검토를 안 했고 앞으로도 안할것 같던데요. 그러면은 뭐 홍범도함 한 명은 그냥 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이미 해군본부 국정감사 때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관련된 질의에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육군은 그 국감 끝나고 거의 1박 2일 동안 그 국감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아주 잘 분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 총장 그날 저기 국감 때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그중에 먼저 여론이 많다.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는 여론이 많다의 근거가 뭡니까? 네,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관에 육군참모총장과 그다음에 사관학교 육사 교장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좀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했어요. 대적관을 흐린다는 여론이 많다라는 말씀을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두어 번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을 아예 누구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이끄는 이후에 국감 끝나고 국감 끝난 날, 그 다음 날까지 열심히 회의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한 다 분석이 나와야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끄는 국정감사 질의 답변 과정 속에 그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그래서 나왔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한 거다 찾아봤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이 대적관을 흐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어요. 즉, 박정환 총장은 국감에서 위증한 것 같아요, 지금. 위증을 안 했다면,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은, 홍범도 장군 흉상이 독립영웅 흉상들이 육사생도의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와야 돼요. 그거 안 갖고 오면 박정환 총장은 위증한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여론조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KBS에서도 했고, 제가 찾아본 게한 너댓 가지가 있어요. 너댓 가지가 여론조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론 전문 기관에 의한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육사 교장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 총장께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여론이다 생각하셔가지고 국감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주어들었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속기록에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홍범도 장군의 대적관, 네, 라고 했을 때 홍범도 장군의 적은 누구예요? 육군이 답변하실 게 있나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육군 사관학교가 사관학교로서의 어떤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군은 전문 직업군,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페셔널 솔저, 그게 육군 사관학교가 지향하는 군 아닙니까? 예, 우리 저 김태훈 부장님 늘 좋은 말씀하고 질문 주시는데, 오늘 그거는 이제 또 국감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그 하니까, 얘기가 논의가 안 됐어요. 또 필요한 분또 개별적으로 좀 육군에 질문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조정하느라 말씀드립니다.